안녕하세요, 정답토입니다. 방금 문득 이제 의대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의대 가면 이거 의사 아들 딸들 너무 많다는데 나 완전 개쭈구리 되는 거 아니야? 또 이런 생각을 나만 한 게 아니더라고. 이제 의대를 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잖아요. 물어봐. 친구들이 야, 의대에는 진짜 의사 아들 딸들이 많냐? 실제로 제가 다른 과의 부모님 직업까지는 알아볼 수 없었어요. 제가 인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. 근데 우리 동기 혹은 후배, 우리 과의 부모님들이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, 보통 과 동기들이랑 다 친한 편이니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. 혹시 너 아버님도 의사야? 라고 물어보면은 50명 중에 20명 이상이 의사거나 한의사거나 치과 의사거나 이 셋 중 하나가 가지신 분들이 20명 이상은 있던 것 같아요. 판사 검사 이쪽은 거의 없었어요, 저희는. 물론 뭐 저희가 학교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, 사실 이 부모님 의사하면 좀 개꿀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가끔 이제 실습 병원을 파견 나갈 때 있어요. 그때 인맥이 없으면은 선배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선배 저한테 좀 해줄 수 있어요? 물어보고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, 아싸거나 인싸가 아니어서 선배를 잘 모르거나 혹은 잘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사 아들 딸들에게 쓱 붙습니다. 야, 나도 좀 숟가락 언칙 해줄 수 있냐? 라고 이렇게 쓱 물어봐야 돼. 쓱 물어보면서 커피 한잔 쓱 줘야 돼요. 사실 저는 가족 중에 의사가 없습니다. 친척도 없고, 그래가지고 저 혼자예요. 가족 중에 의사가 있던 기분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. 근데 이게 또 끼리끼리 친구라고 친하게 다니는 동기들도, 정말 친한 사람들은 또 의사가 없더라고. 우리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서로, 야, 혹시 뭐 부모님 중에 의사 있으면 좀 도와줘. 너도 없어? 나도 없어. 너도? 나도? 야, 나도. 이렇게 되더라고. 우리 왜 그런겨? 이렇게 의사 아들 딸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, 제 내적 망상으로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첫 번째, 의사가 많아졌다. 예전 시대에 비해서 의사 수가 누적되다 보니까, 의대도 늘고 의사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자식들이 의대로 오는 비율이 늘어났으니까 절대수가 늘어나서 의대 수도 늘어나 보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재수, N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바뀌었다. 옛날에는 뭐 재수 정도까지만 했잖아요. 근데 요새는 재수, N수, 3수, 4수, 5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5수도 대학교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 N수에 대한 비중이 뛰면서, 그러면서 뭐 굳이 다른 대학교 갈 바에는 부모님 직업 받을까? N수를 해서 그냥 나도 의대 가볼까? 이런 게 좀 큰 것 같긴 해요. 아무래도 대학교의 군기도 없어지고, 그래서 첫 번째였던 게 나이제로 바뀌면서 서로 존중을 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N수에 대한 인식도 뭐 늦게 들어왔어도 형은 형이니까 형제적 해지고, 평등한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N수를 하게 되면서 의대를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. 세 번째로는 부모님 직업을 받게 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이 의사 아들들이 의대를 보내고 싶은 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제 아버지 친구들도 3수, 4수까지 해서 의대를 보낸 사람도 있고, 제 친구들 중에 몇 명도 아빠가 의사니까 3수, 재수, 3수, 4수까지 해서 의대로 온 사람도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가문 자체가 의사 가문이 되면은, 아, 이 집은 대대로 의사다, 혹은 이 집은 대대로 사업가다, 이 집은 대대로 법조인이다,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싶은 게 있긴 한가 봐요. 그래서 그런지 쭉 애들을 좀 그런 걸 시키려는 걸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. 진짜로 이게 한 번에 가면 좋은데 의외로 재수 3수생들 비율 중에 높은 비율이 의사 아들 딸들이야, 혹은 치과 의사 아들 딸들이야, 혹은 한의사 아들 딸들이야. 인정하시죠? 아니야? 아니면은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? 제 뇌적 망상이다. 전 좀 맞아요. 모든 표본을 검사해본 게 아니라 뇌적 망상. 그러니까 반박은 무서워잉. 그런 거 보면 이제 저는 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형, 의대 가면은 의사 아들 딸들, 그러니까 청진기 수저가 많아? 라고 하면은 많은 것 같아. 그러면은 청진기 수저 아니면 힘들어? 힘들진 않고 그건 애매해 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